중앙 D에는 매수가 4,300원이고요. 비중이 20%라고 합니다. 일단 뭐 리튬이라는 좋은 소재는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변동성이 어떨지가 궁금하네요. 이 관련된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얼마 전에 뭐 추적 60분에서 네. 뭐 대대적으로 보도도 하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조금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시키는 이러한 요인도 이제 작용이 되면서 아직은 확실한 어떤 모멘텀을 찾질 못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2차 전지 이 양극재, 음극재 또는 네. 셀 업체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니까 소재단들도 지금 다 흔들리는 거거든요. 그러한 이 회사가 리튬과 관련돼서 어떠한 연계성을 가지고 좋은 그림이 뭐 엔캠과 관련된 얘기들 나오기도 하고 다 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회사에서 추진하는 거고 이 유통시장인 주식시장에서 매수하는 사람들 또는 매도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매수자가 그리고 매수하겠다는 돈들이 많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네. 이 주가의 움직임은 틀려진다는 거죠.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은 지난번 이러한 구간들 속에서의 움직임 이후에 이 종목 역시 이 하락의 어떤 흐름들 속에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내가 20% 비중 4,300원인데 여기서 매도하느냐? 이거는 장기적인 어떤 성장의 모멘텀이 아직은 있는 거니까 나는 조금 더 홀딩해 보겠다라고 하시면 버티시면 되는 거고요. 여기서 이제 만약에 추가적인 어떠한 흐름들이 연출이 되면서 빨리 이 종목은 이제 3,000원을 회복해 줘야 되겠죠. 3,000원, 3,100원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반등을 줄 때 4,300원 정도에서 다시 매도한 이후에 재매수할 거냐 아니면 나는 20% 정도의 비중 정말 뭐 새만금에서 많은 기업들이 네. 리튬 생산하겠다고 달려들고 있으니까 뭐 내년 뭐 상반기까지 한번 진짜 끌고 가 보겠다. 그러시면은 20%의 비중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. 좋습니다. 어쨌든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홀딩하는 관점도 유효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